아들 닭이 알을 풀고 있었는데 다른 닭들이 알을 다 꺼쳤어. 그 많은 계란 중에 뼈가리 딱 한 마리밖에 안 태어났어. 머리에 번개를 맞은 하얀 닭, 그리고 노란 닭. 하얀 놈과 노란 놈 둘이 섞여서 똥개처럼 똥닭이 되지 말라고 분리해놓은 노란 닭장에 알들이 더럽게 많고, 더럽게 많은 알들 중 한 마리만 부화를 했다. 아, 이 많은 계란 중에 어떻게 한 마리만 태어나니? 한 마리 꺼내볼까? 제 탈출했어. 야, 아빠 이제 죽었다 이제. 내가 죽는 건 아니니 살포시 넘어가고. 그 많은 계란 봐라. 다 빠치고 딴 애들이 다 빠그쳤나 봐. 왜 너만 태어났니? 여튼 이 병아리에게 병아리란 이름을 지어주고 생애 첫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. 병아리는 잔디밭 위에서 하루 종일 비약거린다. 그렇게 한참 울다가 냅다 달려가더니 엄마 닭에게로 왔다. 그래, 어릴 때가 좋은 거야. 엄마인데 가게. 아이고 엄마. 엄마가 쫓는 거 봐. 미안하다. 이제 안 괴롭힐게. 얘들아. 사과의 의미로 닭 사료. 먹어라 시키더라. 그럼 병아리야, 잘 지내라. 이렇게 변해서 구별을 못해도 용서해 주렴. 안녕, 병아리 병아리. 아까 병아리 보려고다가 닭을 한 마리 놓쳐갖고. 야, 니 이거 끝나고 닭 잡아주고 가. 안 빨면 난리 나. 안아. 안녕 엄마. 사요나라.